뜨거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볼거리와 축제들이 경남을 찾는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유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시원한 즐길거리로 사랑받고 있는 전국 최대 해양 스포츠 축제인 바다로 세계로가 시작됐습니다. 축제 기간 낮에는 윈드서핑 대회를 비롯해 세계 여자 슈퍼비치 발리볼 대회 등 해양 스포츠 경기가, 밤에는 해변 콘서트와 바다 영화관 등 문화 행사가 피서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예, 올해 제18회를 개최하는 해양 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주제를 함께 누리는 해양 스포츠, 또 함께 나누는 휴양 도시 거제라는 주제로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 우리 거제시 일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행사 구성은 보통 해양 스포츠 블루 페스티벌, 뭐 해양 문화 체험, 블루시티 전시, 바다 이벤트 등 총 4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또 요트 승선 체험과 바다 래프팅 등 남녀노소 누구나 여름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한편 도내 다양한 연극 축제도 개막해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야외 공연 축제인 거창 국제연극제가 올해 23번째를 맞아 우리나라를 비롯해 8개 국가 44개 극단이 참가해 120회의 개성 넘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식 공연 외에도 학술 세미나와 연극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이어져 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보통 이제 페스티벌의 개막작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연극,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주제, 어떤 형식 이런 걸로 이제 내세우는 게 개막작인데요. 그에 대한 최초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진도 시킨 곳을 연극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국내 유일한 성벽극장을 보유한 밀양에서도 여름 공연예술축제가 막을 올려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연희단거리회가 준비한 기념 공연을 비롯해 젊은 연출가전 10주년 공연 등이 준비돼 풍성한 볼거리가 예상됩니다. 또한 8월 3일부터 삼천포 전어축제가 개최되는 등 다채로운 축제로 피서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도정뉴스 김유란입니다.